안녕하세요, 기기입니다. 원래대로였으면 어제 신규 서번트와 함께 이번 이벤트로 나온 영희들의 전체적인 일러스트를 함께 보려고 했지만 어제 오후 6시 업데이트 이후에 영희가 나와서 그 전에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늘로 미루게 되었습니다. 그럼 바로 이번 이벤트로 나온 영희 일러스트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이미 사전에 영희가 어떤 모습인지 다 나왔는데 무슨 일러스트를 보는 건가 의문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 텐데요. 사실 사전에 공개된 영희 모습들은 전부 스탠딩 모습이지 영희의 일러스트가 아니었습니다. 간단한 예시로 하나 보여드리자면 지금 보고 계신 영희는 5주년 이벤트에 배포가 된 아르주나의 영희입니다. 하지만 이 모습은 인게임에서 보구를 사용할 때나 마이룸에 있을 때 모습이지 저희가 평소 보는 일러스트가 아닌데요. 실제 일러스트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영희가 나왔을 때는 대부분 스탠딩 모습과 실제 일러스트가 따로 있고 지금까지 사전 공개된 모습은 전부 스탠딩 모습으로 오늘은 이벤트 이후로 등장한 영희 일러스트를 보겠습니다. 먼저 마슈인데요. 스탠딩 모습일 때 썼던 저 의문의 뚝배기를 본인도 그리면서 이상하다는 걸 알았는지 다행히 일러스트에서는 벗어던졌습니다. 그냥 뭐 무난하게 잘 나왔네요. 마슈 영희는 맨 처음 나왔던 수영복 말고는 작년 서머캠프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적절하게 잘 나왔네요. 마슈는 그냥 무난하게 잘 나와서 딱히 할 말이 없네요. 다음은 엘레나인데요. 가장 맨 처음 공개된 스탠딩이 마슈와 엘레나였는데 솔직히 엘레나 보면서 잘 나왔다는 생각은 안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일러스트를 보니 확실히 귀엽게 잘 나온 것 같은데요. 스탠딩은 경직된 포즈와 얼굴이라서 그런 건지 이렇게 일러스트가 나오니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네요. 야 케이드, 너희에겐 산타 엘레나가 있지만 우리에겐 아이돌 엘레나가 있다. 엘레나도 이쁘게 잘 나온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니토 크리스인데요. 와, 니토는 스탠딩으로 나왔을 때도 극찬을 받았었는데 이번에 나온 일러스트는 진짜 미쳤네요. 진짜 페고 일러스트가 맞나 싶을 정도로 이번에는 페이를 제대로 준 것 같습니다. 누워있는 구두부터 복근까지 평소 의상보다 더 껴입었지만 이게 바로 가림의 미학인 것 같습니다. 니토는 나 죽어. 아니 진짜 이번 영희 퀄리티가 전부 다 장난이 아닙니다. 다음은 알테라인데요. 와 진짜 내가 알고 있던 알테라가 맞냐? 정말 슈케센스의 성장이 미쳤습니다. 스탠딩 때도 알테라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고 생각했는데 일러스트가 훨씬 더 대단했습니다. 솔직히 기존 알테라 보여준 다음에 이 알테라 보여주면 아무도 같은 사람이 그렸다고는 절대 생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알테라가 애정 서번트인 분들은 이번 이벤트로 영희를 얻지 못하면 진짜 꼬음수치가 남다를 것 같네요. 솔직히 업밴 기간이 너무 길고 유사 캠페인으로 일정 때우기에 지쳤는데 어우 이런 걸 준비하고 있었다니 화가 좀 풀릴지도. 다음은 정밀인데요. 와 진짜 와밖에 안 나온다. 와, 저 사실 이 전까지는 나카하라 센세 일러스트는 잘 그리긴 정말 잘 그리시는데 뭔가 전체적으로 심심하다고 느꼈는데 죄송합니다. 그냥 힘을 숨기고 계셨군요.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패고 추천할 때 이 일러스트 보여주면서 야 우리 게임은 삼성도 이렇게 일러스트가 이쁘다고 약을 팔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진짜 지금까지 나온 영희 일러스트는 전부 다 잘 나왔는데요. 뭐지? 이제 패고에서 정신 차려서 돈 잘 주나? 다음은 메이브인데요. 미쳤다. 솔직히 메이브는 캐릭터 설정이랑 일러스트가 서로 괴리감이 굉장히 심했었고 기존에 있었던 간수장 영희랑 수영복 메이브도 그냥 그랬다고 생각하는데요. 드디어 메이브의 캐릭터성에 맞는 영희가 나왔습니다. 스탠딩만 봤을 때도 드디어 찐빵을 탈출했다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뭔가 전체적인 스탠딩 모습은 애매하다고 느꼈었는데요. 하지만 그랬던 거는 바로 이 일러스트를 위해서 힘을 숨긴 거였습니다. 간만에 아마가미가 생각나는 일러스트네요. 다음은 타마켓인데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탠딩 모습이 기존이랑 복붙이어도 상관이 없다고. 왜냐면 이렇게 일러스트가 잘 나올 거니까. 역시 믿고 보는 와다 센스라서 이번 영희도 잘 나왔습니다. 잠깐만, 그러고 보니까 탐마모는 자기 분신도 영희를 받고 심지어 라이벌인 네로는 이번까지 포함해서 영희를 3개나 받았지만 막상 탐마모 본체는 간이 영희조차 단 하나도 받질 못했네요. 탐마모, 그녀는 대체 무슨 싸움을. 다음은 에오리인데요. 에오리도 스탠딩 모습에서 얼굴이 뭔가 애매했었지만 다행히 일러스트에서는 멀쩡히 잘 나왔네요. 그래도 역시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전체적인 의상이 기본 의상과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게 조금 아쉽습니다. 알테라도 솔직히 의상이 크게 바뀌진 않았지만 그림체와 전체적인 일러스트의 느낌이 바뀌어서 그런지 에오리만 특히 더 그런 것 같네요. 다음은 슈텐인데요. 진짜 이게 바로 욕망을 억제한 라이터? 아니라면 제대로 입금을 받은 라이터?
기존 슈텐의 최종 일러스트는 자세부터 시작해서 전체적인 피부색도 뭔가 칙칙했는데 이번에는 꽃과 함께 화사한 일러스트를 받았습니다. 스탠딩 힐러도 기존에 너무 튀어나와 있던 배도 수정됐고 복장도 기존 복장보다 이렇게 전통 의상을 입은 게 훨씬 이쁜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대체 이부키도지는 왜? 다음은 잔느인데요. 아... 아니 지금까지 우리 좋았잖아. 우리 일러스트 되게 잘 나왔는데 왜 잔느만 이런 거야? 솔직히 지금 정면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머리에 있는 저 유사 운제 철만 없어도 이쁘게 잘 나왔을 것 같은 게 정말 너무 아쉬워요. 진짜 흑자는 영희 줬을 때 운제 철 없어줬으면서 왜 잔느한테만 이렇게 운제 철을 고집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진짜 저 운제 철만 없었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네요. 저희 모두 마음의 눈을 떠서 저 운제 철이 없는 잔느를 보도록 합시다. 다음은 오시와카인데요. 와 다행이다. 오시와카 솔직히 스탠딩 모습은 표정도 너무 썩어 있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미묘했지만 이번에 일러스트가 나오면서 의상도 저렇게 측면에서 가려져 있게 보니 생각보다 괜찮고 죽었던 표정도 돌아와서 정말 다행입니다. 사실 이게 울패된 카게키오가 아닐까? 이렇게 오시와카의 용의를 보니 카게키오의 3차는 정말 다시 생각해도 아쉽네요. 드디어 마지막 네로입니다. 네로는 뭐 믿고 보는 와다 센세. 워낙 모든 용의가 잘 나왔기도 하고 이번 용의도 언제나와 같이 잘 나왔습니다. 사이드 테일도 귀엽게 잘 나왔고 막상 이렇게 일러스트로 보니 색 자체가 다채로워서 야채색이었던 의상도 스탠딩에 비해서 전혀 신경 쓰이지 않네요. 이렇게 마지막 네로를 끝으로 이번 영희 일러스트를 전체적으로 봤는데요. 이번 영희들은 대부분 높은 퀄리티를 보여주고 그 중에서는 진짜 얻지 못하면 업진 취급을 받을 만한 영희도 있었습니다. 초반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콜라보도 다른 페이트 작품이 아닌 페그 왈츠 콜라보에 계속되는 유사 캠페인으로 업밴을 이어가서 많은 분들이 의욕을 잃으셨겠지만 이번 이벤트로 이렇게 고퀄리티의 영희를 얻을 수 있다고 하니 갑자기 이번 이벤트가 킹갓 이벤트로 보이기 시작하네요. 혹시 이게 개돼지가 아닐까? 배포 서번트도 인기 서번트인 히오스에 픽업 서번트도 잘 나왔고 앞으로 일정만 잘 이어가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눌러주세요.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뽑으시려는 서번트들 뽑길 바라며 가차 대박나세요.